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권 선물 받았는데요. 이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 그 제가 수행을 오래 하시다가, 그 최근에 은퇴 출가 제도가 생겨서 출가 꿈을 이루시고,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요. 은퇴 출가라는 게, 늦깎이 수행자로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사연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수행에 대한 구도심과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30대 초반에 그 해외에서 벤처 사업으로 성공하시고, 어느 날 불현듯 발심을 하셔가지고, 저기 축소사 무역 큰스님 밑에 참선을 배우셔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2017년도에 은퇴 출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강원도 횡성에 토굴에서 수행 정진하고 계신데요. 제가 책을 보니까 굉장히 그 선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쉬운 책 같진 않아요. 제가자로서 수행을 하셨던 그런 자신의 체험이나 늦깎이 출가하셨을 때 그런 느낀 점, 그런 것을 책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은퇴 출가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조계종이 40세였다가 출가 작업 자꾸 추니까 50세까지 최근에 이렇게 늘렸는데, 거기다가 또 은퇴자 출가 제도라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떤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은퇴자 출가 조건이 저도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잘안 봤는데, 여기 보니까 61세 이하 사회경력 15년, 그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그게 사회경력 15년이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행자 생활을 1년 동안 해야 된다네요. 1년. 보통은 6개월인데 행자 생활이 길죠. 선원에 입방하는 게 불가능하다네요. 참. 그리고 강원 불가. 이 책의 저자이신 스님께서 은퇴 출가를 하셨는데, 그 은퇴 출가 그런 사연을 책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데, 젊은 사람은 6개월 해야 되는데, 이 은퇴 출가자는 보니까 1년이더라고요. 체력도 많이 달리고, 그런 자신의 신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런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을 여기 책에 써주셨어요. 은퇴 출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혹시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면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